은하수를 보던 날, 그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목이 참 예쁘네요. 소함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거는 생명체들이 각자 생명을 이어가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녹아나 있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요가를 하는 요기들은 호흡이 전적으로 소함 소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호흡 하고 숨을 쉬기 바로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다가 생명이라는 걸 부여받으면서 우리가 앙 하고 울고 자궁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이전부터 이미 소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요가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밤낮으로 숨을 쉬는 동안 세상에 울려 퍼지지만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 시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신가요? 소함 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음가를 내면 소함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고전에 나온 또는 경전에 나온 말씀이나 수아미 베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보면 소리를 내게 되면 마실 때 소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내쉴 때 함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함 이렇게는 되지 않고요.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 이런 소리니까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오로지 집중해서 듣다 보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리를 잘 듣게 되면 인격이나 말이나 감정이나 매력, 혐오와 같이 생명력이 방출되는 그런 요인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감정을 근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한 생명력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그 소진시키는 걸좀 막아야 되는데 이 소함 소리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하타요가의 철학에 이은 소함 만트라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생명체들은 각가지 상태의 빛, 소리, 전기, 자력, 중력들을 방출합니다. 체내 모든 세포들은 각기 고유한 파동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각 세포가 내보내는 음파가 다르게 나타나지요. 하지만 생명체 내에 있는 모든 세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의 미묘한 에너지 또한 체내의 모든 세포 소리들이 합쳐진 소리가 속해 있는 그런 아주 특정한 주파수 영역 내에서 진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음 소리의 모체인 자연은 그 소리가 각 세포에 스며들어 특정한 속도와 리듬으로 들리게 함으로써 각각의 종류로 나눠지는 모든 세포들의 파동 패턴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 템포와 리듬은 특정한 생물의 호흡 패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흡 패턴은 그 생물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때 모체인 자연은 모든 중생의 최초의 구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신성한 소함의 소리로 입문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소함 만트라를 심어 넣음으로써 조화롭게 살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규칙과 질서를 확립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트라의 힘을 통해서 대우주와 연결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들에서는 이 만트라를 깨달음 혹은 생명의 실이라고 부릅니다.